요즘에 마트에서 파는 치킨 사려고 문 여는 시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형 마트들 사이에서도 치킨 값을 놓고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5천 원대 치킨도 나왔던데 이 와중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급가를 또 올렸습니다. 이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에서 치킨을 싸게 판다는 겁니까? 네, 이마트가 어제부터 치킨 한 마리를 5,98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6월부터 6,990원에 판매 중이고, 롯데마트도 최근까지 한 마리 반을 8,800원에 팔았는데요. 대형마트 가성비 치킨 경쟁이 본격화되자 이마트가 초저가 경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마트들이 반값 치킨을 내놓자 고객들은 판매 시간에 맞춰서 줄을 서기도 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까지 마트 치킨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급가를 더 올린 것도 있네요. 네,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일부 닭고기 공급가를 인상했습니다. 가맹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닭가슴살이 사용된 제품 5종의 공급가를 최대 2.5%까지 인상했는데요. BHC 측은 납품 비용 증가분 중 60%는 본사 측이 부담하고 있다며 부담이 완화되면 공급가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 저가 치킨 인기에도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치킨 매출에 눈에 띄는 타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마트로 돌아와서 어쨌든 마트들의 가격 경쟁은 소비자로서는 꽤 반가운 소식인데 이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대형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증가한 것이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서용구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의 모객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전설입니다.